네, 저는 초보 MC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크리스틴 홀리 교수님이시고 현재 그 마틀렛 스쿨 오브 아키텍처에 런던에 있는 그 학장님으로 계세요. 건축대학에.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AA 스쿨을 하시고 그 전설적인 교수님이 계시죠. 피터 쿡 선생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 피터 쿡 선생님과 함께 그 사무실 운영하면서 크리스틴 홀리 선생님과 크게 박수를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프랙티스가 생기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빠른 결정을 내려서 빠른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The workshop is also about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about your city. The theme of the workshop is material and fragments. And what I'd like to look at is the way that one discusses design within the context of the city. But I hope that, so I'm going to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워크숍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일상에 쓰여졌던 분들, 일상에 쓰여졌던 장면들이 버려지거나 쓰고 나서 버려진 것들에 대한 그것이 나의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시간당에 대한 사고, 한 시간, 24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내고자 유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일상에서 주어진 조건들, 제 사물이나 일상에서 주어진 조건들, 그런 일상에서 버려진 것들이나 쓰고 나서 처리된 것들, 버린 쓰레기들, 그런 일상에 발견한 공간의 구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이들을 캔버스 위에 그리거나 그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코너에다가 조각수를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일상, 주어진 시간에 대한 일상, 주어진 풀만의 일상에 대한 예상적인 워크숍에서 나타났던 결과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워크숍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So we start with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화된 거 홈터라는 것들이 이미 일상이 됐기 때문에 홈터에서도 버려지는 거기 그것도 소비의 어떤 행태니까 거기서도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것들만을 추출해서 뭐 하나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내러티브나 이런 거 짜기가 훨씬 쉽고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 없어요? 왜 너 이렇게 자꾸 아무 생각 없어? 그래야 되지.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요? 뭐? 그냥 소비하는 거 생각하면요 일단 파괴되니까 다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파괴됐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또 쓰다가 또 파괴될 거 아니에요. 또 만들 거니까 사이클 같은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얘기하네. 좋은데 알죠? 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선 범죄 현장 하나가 사이트로 정해지는 거지. 살인사건 현장이란 말이야. 근데 탐정이나 경찰관이 거기서 나와 있었던 얘가 갖고 있는 얘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황관계가 맞춰지는 컨텍스트를 갖는 거죠. 걔가 피우다만 담배라든가 뭐 지문이 묻어있는 와인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추론을 해서 어떠한 크게 보면 그 장소 중요한 건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뭐야? 이런 소비꾼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대표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걸 같이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가 무기적인 순간적인 것, 가변적인 것, 그다음에 뭐 변화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나타나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자체가 멀티플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현대철 만삭동 화수사거리 서현아파트 이천대철 성림로 찍고 있어. 너, 내가 너를 읽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난 너한테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너를 다 설명할 수 있냐? 사진 한 장으로 너를 다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너의 습관, 너의 그다음에 그 미묘한 어떤 그 감성들. 굉장히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편들에 대한 정의 자체를 프로포절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파편들이라고 실질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구체적인 사물을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린다고? 그게 아니라 그런 요소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그건 아니죠.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쓰레기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맞아. 지금 그런 것들이 건축적인 요소로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 자체를 구성하고 그 자체로서 어떤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여기 나온 여기 첫 번째 스텝이 그냥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물체에 대한 수집이나 위치에 대한 제안. 그냥 이거 여기까지만 여기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걸 끌어낼 것인가는 아니면 여기서 더 구체화를 시키자고. 어리석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이 결과물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원래 요소에 다 갖고 있던 의미에 다 끝까지 남겨져 있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의미 자체가 해석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원래 어느 정도의 그런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Okay, in order to answer your question, I think you're right when you say that if you take fragments from one context, let's just say that you take items which have been picked up from the street and you then bring them back to the studio and you then begin to assemble them in a way which you make decisions over. I think that what you can do is to say it's a commentary about people's life, their leisure activity, their health. I mean,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you can choose to reinterpret it. Okay. I mean, I think that in a sense, you've got to keep asking yourself questions all the time. Because these exercises, which are abstract, are, I think, interesting because they make you think about different rule systems for developing ideas for designing architectural space. Say, can I give you, you know, instructions 1 to 6 about how you lay these things out? The answer is no, because it's down to individual groups, and I think it's to do with discussion. 아까요, 지갑에 대해서요, 좋게 생각한 게 소비의 시작이고 사람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일상적이고 공간이라고 하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 아까 그 In fact, it'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on that. But in a way,
you could say the graphics of this are very important. This tells me about the identity of the card and it tells me about its function. But this would mean absolutely nothing at all without that series of numbers. So the series 물체가 혹은 물건이 물질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변형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추적해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죠. 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에 주제랑 관련돼서 일상성이잖아요. 그 일상성이랑 관련된 장소를 먼저 잡았거든요. 그게 인하대에서는 공대계단이라고 하고 그 일상성의 그 장소가 또 소비문화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 안 나요? 자, 좀 해봐. 여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문자. 한다.